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 거 보셔야 돼요? 될 거예요. 네, 몇 년생이세요? 80년. 올해 40이네요. 네. 네. 결혼 사람을 만나도 오래 가진 않네. 어쩐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 머리 아파. 나 어지러워 죽겠네. 이 집에 빌고 갔던 할머니 안 계세요? 아, 그런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꿈꾸면 잘, 저기, 이 양반은 꿈꾸면 잘 맞지 않아요? 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응. 오늘 저, 저기, 이거, 이, 저기, 전화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아, 또 할머니 앵간히 돌리네. 네? 응? 앵간히 돌리셔. 뭘, 저기, 인연을 만나도 인연 줄로도 다 연결되게도 안 하시고, 뭐를 해도, 연결도 안 하게 만드십니다. 머리, 뭐, 아주 양 어깨에 딱 앉으셔가지고, 딱, 뭐라 그럴까, 우리 조씨 기주가, 예지몽 예지력은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이거 점사 볼 일이 아니에요. 점사 보면 뭐 하냐, 그런다, 그 집에 할머니. 그거 궁금해서 전화하셨죠?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디 가서 물어는 봐도 뭐, 딱히 이렇게 시원한 것도 안 나오네? 그냥 무신가물이고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듣기만 하면 뭐해? 듣기만 하면 뭐해? 어쩌까? 제가 받아야 되는 게 맞나요? 오신 건다 오신 건 맞아요. 오셨는데, 네. 본인, 그러니까 평양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조씨 기주가 내가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돼. 이것도 그렇게 딱 쉬운 거는 아니잖아, 이 길도.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 할머니는 가자. 그래서 내 자손 내가 죽이려고 가자는 거는 아니대요. 살리자고 가는 거지. 내가 죽이자고 너를 손잡고 가자고 하는 거 아니다가 그래요. 근데 결정은 네가 내려줘야 되겠지만, 내 자손 손잡고 망고풍산 나 이제 고만 겪고 가자 그러시는데, 우리 애기가 결정을 못 내리니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네요. 근데 이제 비용도 문제가 되고, 저는 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딱히 없어요, 저 지금. 원래 뭐를 했어요? 회사 다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길가다 쓰러지고, 병원 갔는데, 그건 별 이유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있잖아. 휙휙, 이게 머리를 흔들어서, 이게 막 이렇게 어지러워서 뭘 하지를 못하겠는데?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병원 응급실을 많이 갔었어요. 예. 근데 검사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다 그래가지고 이학제약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 정신과까지 가서 다 했는데도 몸이 아프니까 근데 저도 답답한 거죠. 아무 이유 없어요. 이거는 신에서 오셔서 같이 가자는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근데 결정은 우리 조씨 기주님이 내려야 되고, 신, 그러니까 어른들 모시고 가지 않으면은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 보내드려도 되나요? 보내드려야죠. 내가 안 모시고 있으려면 보내드려야죠. 언제까지 몸에 이렇게 싣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힘든데. 아유, 나는 이렇게까지 해갖고 어떻게 살아요? 어지러워, 미치겠는데? 응? 어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 제가 원래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아무래도 가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어. 이렇게는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유,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 이렇게 해갖고. 선생님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연따라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 연줄은 할머니가 잡아주실 거예요, 그 집에. 이 집에는 할머니가 정확해서 불사출로 할머니가 오셨고, 세종불사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딱 생각하시면은 줄은 잡아주세요. 어른이 줄은 잡아주시니까 연따라 준따라 가세요. 가셔서 내가 가겠다고 고백만 하시면은, 2년 줄은 잡아주시겠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해갖고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네, 할 수가 없어요. 예, 못 해요, 이렇게 해갖고는. 뭘 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몸이 뭐 가만 안 있는데, 몸이 아파서 뭐살 수가 없어요.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상책이야. 내가 정말 신을 안 받, 신 받는 게 무슨 문둥병도 아니고 귀신병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안 하려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난이길 가요. 네. 아니 왜안 가요? 뭐 안 가는 어른들이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건 아닌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도 많이 금전 부딪히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 많이만 갖고 가지 않아도 돼요. 2년줄이 정말 맞으면은 좋은 선생님들 많아요. 내가 정말 인연이 딱 닿으면은 나 도와주고 함께 손잡고 가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기도해서 정확히 선생님 만나서 할머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자는 대로 한번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인연 만나요. 그리고 내년 되잖아요. 신문 열려요. 마흔하나는 신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 이길 딱 신문 열어서 가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네.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이 신운이 들어와요. 신운. 이것도 신운이 들어와야지 받는 거거든요. 올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신운이 들어오고 신문이 열려요. 마흔하나. 그러니까는 우리도 사람도 운이 들어오듯이 신도 운이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운이 들어오면서 신문이 열려요. 그래서 내년에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년에 인연도 들어오실 것이고 신문도 열리고 신운도 들어와요. 내년에. 내년에요? 네네. 이게 신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본인도 기도도 해야 되고, 네, 준비도 하면서 내년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내년에 갑자기 내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도 신제자를 17명을 냈지만은 미리 딱 받게 되면은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는 거는 신굿은 내년에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가세요. 만약에 금전적인 것도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서 내년에 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신문은 내년에 열려요. 올해는 아무리 받으려고도 되지 않아요. 신문이 안 열려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신운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때 하세요. 제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가시겠 이거는 확실한 거다. 편안하게 가시겠는데 뭘 걱정이야?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어른들이 다 해주는데 뭐 본인이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그 자기가 뭐 이럴까 저럴까 걱정해? 맞잖아. 내가 옛날에 처음 받아갖고 걱정했어. 나 뭐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대. 너할수 있는 거 아니 뭐 있냐?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거 없잖아. 내가 다 해주는데 네가 왜 걱정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네가 할 준비나 네가 할수 있는 거나 준비해. 알았지? 이거 이제서 웃고 앉았네. 아, 이제 머리가 이제 안 아프다. 네가 할머니가 이제 됐다 그런다. 이제부터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간 많지 않다, 내년이라 해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 많지 않아, 1년이라도. 응? 지금부터 준비해. 그러면 충분히 할수 있어. 응? 응? 하면 잘 불리겠구만, 뭘 그려. 응? 네? 왜 웃어? 1등 제자, 1등 제자. 아니, 감사해서. 너 1등 제자, 2등 제자도 안 하겠다. 1등 제자 한다. 응? 몸도 안 아프고 1등 제자 하고. 그럼 됐지, 뭘. 응? 그럼. 응? 지금부터 준비해서 좋은 인연으로 보자. 알았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들어가. 네. 응.